한 대의 항공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조종사는 항공기를 지금껏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처음이기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진 아무도 모릅니다. 위험은 급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하필 구름이 시야를 가리는 순간 모든 비행 정보가 표시되는 장비가 꺼져버린 겁니다. 093, 096 먼저 확인 좀 해주세요. 침착하게 비상처치를 한 조종사는 가까스로 위험에서 빠져나옵니다. 093, 096번은 될 것 같아요. 맞아, 잠깐만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공기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테스트 파일럿이라 부릅니다. 지난 5월 비행 준비에 나선 김철환 소령은 부쩍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는 항공기를 직접 조종해서 성능과 안정성을 점검하는 시험비행 조종사입니다. 흔히 테스트 파일럿으로 불리죠.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시제기라서요. 겉으로 보기에도 못 보던 것들이 몇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이런 카메라. 이게 지금 오늘 무장체험 요구하는 거 저기 저 부분을 찍는 거거든요. 이 앞에 있는 카메라, 뒤에 있는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항공기에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 항공기 안에는 센서들이 뭐 이렇게 엄청 들어가 있어요. 6년차 테스트 파일럿인 김철환 소령은 시험 비행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무장과 관련된 시험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투기 FA-50 시제기에 새로운 무기를 달았는데요. 다양한 조건에서 얼마나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지 시험할 예정입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안전 추적기라 불리는 항공기 한 대도 따라갑니다. 그만큼 위험한 임무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엔진이 가동됐습니다. 오늘 시험 비행이 성공한다면 FA-50은 새로운 무장을 갖춘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활주로 옆, 시험 비행 때마다 나타나는 특별한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MCR이란 곳으로 시험 비행 동안 항공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곳입니다. 전체 진행은 원신우 소령이 맡습니다. 시험 비행 임무가 진행되면은 그동안에 좋았던 테스트 컨덕터하고 그다음에 대통별 엔지니어들이 시험 비행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시험 비행이 계획된 대로 잘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테스트 파일럿의 위험한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무기투하 시험이라 관제탑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활주로를 질주해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칩니다. 안전추적기도 뒤를 따릅니다. 불과 2분 만에 6km 상공에 도달합니다. 본격적인 시험에 앞서 동행한 안전추적기가 시제기의 외관을 점검합니다. 무기는 제대로 장착돼 있는지, 혹시 확인하지 못한 기체 결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시험 비행 임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항공기 양쪽 날개에 각각 다른 무기를 장착했는데요. 이 두 종류의 무기를 함께 달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이 배가 됩니다. 들어갈게. 드디어 본격적인 무기 투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김철한 소령은 시속 880km 속도로 강화하면서 정확하게 목표를 명중시켜야 합니다. 목표물이 가까워질수록 모두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목표물이 포착됐습니다. 레디 드라이어.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너무 예뻐요.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원 드라이어. 전혀 안 맞아서 드라이어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앵글이 계속 깊어졌어. 그러니까 처음에 저기 제대로 갖다 놓지 못한 거야. 한 시간이라는 제한된 비행 시간. 더 이상 연료가 소진되면 위험해집니다. 재빨리 냉정을 되찾은 김철한 소령. 각도를 조정한 후 다시 강화합니다. 레디. 에크레널드 프로. 이번엔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성공입니다. 모두가 숨죽였던 시험 비행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잘 떨어졌나요? 네, 잘 떨어졌습니다. 또 6천. 테스트 파일럿을 가까이에서 봐온 기술진들은 그들의 도전이 늘 놀랍다고 말합니다. 초기 개발할 때는 그 엔지니어 몫으로 항공기를 만들어냈지만은 그 항공기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테스트 파일럿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처음에 만들어져가지고 이 비행기 형상을 하고 있지만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행기 시험을 할 때도 가장 안전한 부분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약간 위험한 쪽으로 계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서 달고 있는 지금 여기서 공중에서 달고 있는 모든 비행기들은 이 테스트 파일럿들이 모든 그런 과정에서 위험을 다 제거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놓은 비행기들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으로 김철한 소령은 항공기에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성질해놔가지고.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김철한 소령. 가뜩이나 그 전 일들 많고 막 이렇게 히팅돼 있고 저렇게 히팅돼 있고 막 이 전 뭐 안 맞고 막 이래갖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굳이 방해까지 할 필요 없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합시다. 추가적인 질문이다. 테스트 파일럿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희 대대 모토가 우리가 처음이다거든요. 말 그대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려면 저희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전문성을 갖고 도전 정신이 있어서 그거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테스트 파일럿의 역사는 한계에 도전하는 역사였습니다. 100여 년 전 탄생해 발전을 거듭한 비행기. 특히 1,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쟁이 승패를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계는 항공기의 성능 향상에 몰두했지만 음속 돌파라는 장벽 앞에 번번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건 미국 최고의 테스트 파일럿 청예거였죠. 1947년 청예거는 인류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수많은 테스트 파일럿들이 목숨을 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1950년대엔 일주일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으면서 피의 역사로 불리기도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수많은 신형 전투기들이 하늘을 누비고 있는데요.
테스트 파일럿의 목숨을 건 도전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사천 공군기지에 김철환 소령이 소속된 281 시험비행대대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래치가 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바로 10여 명의 테스트 파일럿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곳이죠. 오늘은 대대 최고참 박지원 대대장이 직접 비행에 나섭니다. 이제 막 테스트 파일럿이 된 신참 때문인데요. 조종사들이 그 순기 일정 기간 동안 비행을 안 하면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래 자격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소종의 과정을 다시 그 해외 시험 평가 때문에 해외 출장 갔다가 와가지고 자격이 깨졌어요. 오늘 그거 평가 비행. 긴장되시겠어요? 조금 긴장. 오늘 이동규 소령이 제자격 평가를 받을 항공기는 KT-1 훈련기입니다. 이것도 히스토리가 되게 많은 비행기예요. 국내 그 연구 개발이 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왜냐하면 다 구매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꿈을 먹었던 거죠. 그때는 대대원들이 거의 그 반 이상이 아예 수년간 아예 출장을 가 있었죠. 항공기의 국산화를 위해 5년의 연구와 시험 비행 끝에 탄생한 KT-1 훈련기. 높은 안정성과 우수한 기능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기도 했죠. 이후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추가해 KA-1으로 개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테스트 파일럿의 역할은 컸습니다. 박지원 대대장은 KT-1을 타고 무장시험을 하던 중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KT-1에 그 개발할 때 쓰던 그게 이제 이륙 중에 엔진 쪽이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거의 비상 탈출 직전까지 갔었던 하고 있었고 한 5분 이렇게 해서 그 내릴 때까지 한 5분 정도였는데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죽기 전에 인생이 쫙 그 플레이가 돼서 지나간다고 진짜 그런 갑자기 그런 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진짜 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 조금 더 연구를 비상처치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자격 평가도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비상처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볼 거라고 하네요. 과연 이동규 소령은 평가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출발입니다. 시속 370km로 날아 단숨에 5.4km의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1차 관문은 항공기 안정성 시험. 일부러 항공기의 균형을 깨뜨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좌측 정상 스핀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최고난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동규 소령은 일부러 항공기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추락시킵니다. 2km를 넘게 추락하는 항공기. 이제 기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도가 더 낮아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가까스로 항공기를 바로잡습니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동규 소령.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테스트 파일럿. 오늘은 단지 평가였지만 언제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건 곧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테스트 파일럿이라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해야 한다는 게 박지원 대대장의 철칙이라는데요. 과연 점수를 후하게 주실지 걱정입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임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날씨도 좋아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잘 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예, 네, 잘했습니다. 합격! 100점이에요 오늘? 100점은 아닙니다. 100점은 있을 수가 없고. 몇 점? 90점. 사실 뭐 오랜만에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이제 절차 준수를 잘 하냐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이동규 소령은 테스트 파일럿으로 가는 험난한 길에 한 걸음 내딛게 됐습니다. 비행을 1시간 앞둔 김철환 소령.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 통화만 계속합니다. 16시 때 들어갈 건데 그때는 구름 없겠네. 여기 구름 때문에 기승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뜰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오후로 바꾸려고요. 테스트 파일럿에게 구름은 치명적입니다. 이상 기동이나 비상 탈출 시 시야를 확보하는 건 생존율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김철환 소령도 5년 전 비상 탈출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생생합니다. 그런 거는 빨리 디시전하기 잘했네요. 영 날씨가 안 좋아서요. 연료 이송 계통 관련된 시험 비행하면서 마이너스 G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푸시오버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스톨에 들어가면서 배면 스핀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 탑건 영화 보셨죠? 네, 거기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스핀이거든요. 영화에는 스핀에 빠져 추락을 하는 위험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그게 뒤집혀서 그렇게 떨어지는 게 배면 스핀이에요. 그건 위험할 수밖에 없죠. 잠시 여유가 생긴 틈을 타 7살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갈 때 버스에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가족과의 일상적인 통화. 야, 얼굴 안 보여. 하지만 그에겐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 친한 동기 중에 한 녀석이 저 비행하다가 좀 비행하다가 순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얘기는 다 빼고요. 네, 제가 비행 전에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은 없는데요. 비행하기 전에 직전에 꼭 가족하고 통화를 한 통 하고 비행을 해요. 네,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거 외에는 네, 꼭 가족하고 통화를 한 통이에요. 네. 그래야 뭐 뭔 일이 나도 좀 안 아쉽다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네. 동료의 죽음은 두려울 것 없던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예고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이게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비행하러 가기 전에는 항상 가족들한테 지금
목소리 듣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비행하기 전에는 그래서 전화를 하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일상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철환 소령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7살 딸입니다. 잘 있었어? 우리 딸 잘 있었어? 아내와 장모님은 길고 힘든 출장에서 돌아온 김철환 소령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만나셨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 갔거든요. 일요일 날 출장 가서 지금 금요일이니까 6일, 5일. 딸과 함께 복닥거리며 손을 씻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당연한 풍경이 아내 지혜 씨에게는 늘 안도와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두 동생들이 생일 맞을 뻔했다, 두 번째 생일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사고 날 뻔 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전화로는 잘 안 하고요. 얼굴 봤을 때, 그때 자기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생일이라고, 두 번째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한번 있었어요. 본인이 하는 일이니까 믿어주는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좀 덜 위험한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 본데? 항상 마음 졸이는 아내를 보며 요즘 그는 새로 결심한 게 있다는데요. 누가 조정사랑 결혼한다고 하면 싫다고. 나? 그럼. 아니야. 조정사랑 결혼한다고 하면 다리 홍댕이를 분질러놔야지. 그럼 우리 아빠는 뭐가? 아이고. 그치? 크게 그러는데. 저 때문에 또 항상 마음 졸이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는 제 딸은 되게 이기적인 그거죠. 와이프한테는 그거를 바랬는데 제 딸은 안 했으면 좋겠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그거예요. 내가 좋아 선택한 길이지만 내 아이는 자신처럼 험한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것.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항상 패기만만한 3년차 테스트 파일럿 박성빈 소령이 비행 준비에 나섭니다. 위험한 임무인 만큼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된 조종복과 다양한 안전장비는 필수라는군요. 뭐 이렇게 장비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바다에 혹시 빠졌을 때 자동 팽창되는 구명대거든요. 여기는 낙하산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항공기 있는 낙하산에 연결된 줄에다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바다에서 구조대기를. 밑에 부분은? 밑에는 기동 시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게 팽창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체를 압박시켜주면 피가 하체로 쏠리는 걸 방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이 기동, 하이지 매뉴버에서 조종사의 의식을 좀 더 유지시키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G슈트예요. 거쳐왔던 곳입니다. 몇 군데예요? 글쎄요. 대한민국 공군 대대도 있고요. ATPS도 있고요. 프랑스 다수사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테스트 파일럿 NTPS입니다. 그가 조종할 항공기는 공장에서 갓 생산된 FA-50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항공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시험하는 것이 이번 임무죠. 저희 항공기가 아직 이 항공기가 공군에 들어온 항공기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항공기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만들어진 항공기가 최종적으로 공군이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 점검을 하는 FA-50의 외부 점검을 마친 박정빈 소령이 조종석에 오릅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조종석엔 100여 개의 스위치와 계기판이 빼곡한데요. 이들 모두 오늘이 첫 가동입니다. 아무런 일 없이 계획했던 대로만 임무 잘 끝내고 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를 보냅니다. 디파처 챔버 150 여러분. 모든 지상 점검이 끝나고서야 반지실에서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시속 230km의 속도로 내달리던 항공기가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항공기를 탄다는 건 언제 어떤 위험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행여 있을지 모를 결함을 찾기 위해선 항공기를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3만 넘어가면 마하로 바로 실시할게요. 네. 3만까지 상승해서. FA-50의 최고 속도는 소리보다 빠른 마하 1.5. 에이비 한번 터트려볼게요. 네. 마하포인트 97. 속도를 최고로 끌어올려보는 박성민 소령. 마하 1.1호. 엔진 넘어. 항공기는 안정적으로 음속을 돌파합니다. 3, 2, 1. 액션. 이번엔 항공기가 중력에 견디는 힘을 점검하기 위해 급선회를 시도합니다. 순간 중력 가속도가 8G까지 올라가고 박성빈 소령은 자기 몸의 8배인 640kg의 중력을 견뎌야 합니다. 3, 2, 1. 이제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는 마지막 관문, 회전 후의 안정성을 보는 겁니다. 다행히 큰 위험 없이 1시간 만에 비행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험의 결과에 따라 이 항공기의 운명은 정해지는데요. 박성빈 소령의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비행은 어떠셨어요? 항공기도 좋고 날씨도 괜찮아서 좋았습니다. 그의 평가가 가장 궁금한 건 비행기를 제작한 기술진들. 항공기는 괜찮은데요. 오늘 항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뜨자마자 거의 한 10분 동안 임무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3분의 2, 3분의 3에서 좀 해보고 안 되면 과목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옵션으로 하나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비행은 끝났지만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제대로 점심 먹을 여유도 없습니다. 훈련기 교관 출신인 박성빈 소령이 위험하고 바쁜 테스트 파일럿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 적응되어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싫은데 시험 비행은 항상 새로워가지고요. 과거에 했던 걸 되풀이하지는 않아요, 시험 비행이. 항상 새로운 분야예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바쁘면 바빴지 지루할 틈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가 조종사가 된 이유는 할머니였습니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가 된 할머니는 혼자가 조종사가 되자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날아다니는 비행기마다 주위 분들이
비니가 저기 타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드리니까 할머니께서 항상 비행기에는 모든 비행기는 제가 타고 있는 줄 아시고 항상 안녕 이러면서 인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향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좀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장면이 제 눈에 떠오르니까 어땠을지 할머니 할머니의 장면이 떠올라서 할머니 생각이 한 번씩 나요. 살아가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 선택한 군인의 길.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 말고도 꼭 지키고 싶은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아빠와 오랜만에 나들이에 3살배기 딸이 신이 났습니다. 딸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안타까운 요즘인데요. 주말에도 출장 가 있다 보면 가족들이랑 못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최대한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또 내일 되면 일요일 오후에 출장지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랑 일요일 오전 정도에는 가족들이랑 최대한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종사와 관제사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결혼 초기만 해도 테스트 파일럿이 이렇게 위험하고 바쁜 일인지 아내는 몰랐다고 합니다. 내 애기 100일 때도 사실 100일 날 당일 날도 없었고 애기 돌 그러니까 첫 번째 생일 날도 출장 가서 없었어요. 그냥 혼자 삼시장 차리고 혼자 이제 애기 생일 맞이하고 하는데 기분이 좀 좋진 않더라고요. 자, 얘다. 테스트 파일럿에겐 위험에 맞서는 강철 같은 심장이 필요하듯 아내들에겐 참고 기다리는 바다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월 3일, 조종사의 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례. 경례가 안 맞아요. 전대장.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6명의 아내들이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오라까지 메고 완벽하게 조종사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하루 남편처럼 조종사가 돼보기로 한 겁니다. 얘가 쫙 끌어들면서 실제 전투기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라는 지혜 씨. 설렘 반, 긴장 반입니다. 머리 조심하고. 친절히 오늘 알려주시네요. 친절히 알려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사람 혹시 교육생들이 와도 이렇게 친절하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럼 안 되죠. 이 순간을 아내보다도 더 기다렸다는 박성빈 소령. 이렇게 부인이 어떤 점 느꼈는지 모르시겠어요. 일단 비행 자체가 많이 힘들구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돌아가면 오늘부터는 대우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대우? 남편에 대한 존경심. 지금 벌써 조종복 입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더운 여름에 고생하고 있구나 생각은 들어요. 하면은 좀 더 느낄 수 있겠죠? 신랑이 얼마나 평소에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 그게 제 목표입니다. 얼마 전 재자격 시험에 합격한 이동규 소령도 보이네요. 활주로를 지휘해야 하는 선배를 대신해 형수님을 태워주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함께 탈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조종사의 아내로 살다 보니 이런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드디어 1일 조종사들이 출발합니다. 그냥 활주로를 달려보는 단순한 체험이지만 그 속에서 아내들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덥고 좁아서 답답하고요. 힘드네요. 네. 땀이 많이 나요. 네. 아, 그렇겠다. 엄청 덥더라고요. 조종사의 고된 일상을 잠시나마 엿본 아내들. 왠지 오늘 저녁 밥상은 푸짐해질 것 같네요. 결국은 가슴 부위에 어떤 압력을. 조종사들은 워낙 특수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3년에 한 번씩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동규 소령도 참가했네요. 훈련 중에서도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흔히 G테스트라고 불리는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입니다. 캐나다에서 보수 교육 과정을 갔다 와서 지금 G내성이 좀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실제 비행을 할 때 그 G 가속도 비행을 많이 안 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드디어 이동규 소령의 차례. 자칫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G수트까지 입고 안전벨트도 단단히 맵니다. 점점 가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자기 몸무게의 8배의 중력을 받는 8G에서 15초를 견뎌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4에서 5G가 넘으면 대부분 기절을 한다는데요. 조종사들은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특별한 호흡을 하며 견뎌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15초가 겨우 끝났습니다. 엄살과 달리 한 번에 통과한 이동규 소령. 오랜만에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역시 몇 번 해보니까 G내성은 그래도 연습을 하면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피부가 약한 곳은 온통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요. 탁탁 터지니까. 근데 그때만 그렇고요. 끝나고 나서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네, 완전히 원상복귀 됩니다. 전국으로 흩어져 임무를 하던 대원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직 승리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군대엔 역시 축구가 제격.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체력 단련을 위한 겁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려면 꾸준한 체력 단련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함께 웃고 함께 뛰면서 대원들은 하나가 됩니다. 지금 여러 분 모이셨는데 이렇게 여러 분 모이시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오늘도 출장 갔다가 원래는 일가가 출장 광주에서 이제 비행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모이는 거라 원래 비행이 좀 늦게 끝났으면 못 모일 뻔했죠. 네, 겨우 모아서 한 겁니다. 이런 시간 가지시면 좀 어떠세요? 이런 같이 땀 흘리니까 기분 좋죠. 더워도 같이 땀 흘리고 협동심도 생기고 서로가 좀 잘 알아야지 또 시험비행도 잘 되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째 대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지난 8년간 시험 비행을 주도했던 임재열 중령의 마지막 비행이 있다는데요. 다른 부대로 전출 가게 되면서 테스트 파일럿이란 이름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임재열 중령에게 이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이자 동반자였죠. 일단 뭐 마지막이라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 두 번 다시 얘를 못 보니까 좀 아쉽네요. 2007년부터 비행기를 탔는데. 그동안 운명을 함께한 녀석과도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빡빡한 임무와 긴장감 속에서 하늘을 느낄 여유도 없었던 지난 시간. 마지막 비행이 돼서야 푸른 하늘도 하얀 구름도 정든 비행기도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개에 가까운 비행. 이제 다시는 할 수 없는 비행이란 생각에 온몸을 짓누르는 중력은 아랑곳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하늘을 누빕니다. 아빠, 근데... 그 시각 하늘에 있는 아빠와 처음이자 마지막 교신을 하는 가족들. 아빠 나이가 어떤 기분이에요?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건우야. 안전하게 늘 비행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삽시다. 사랑해. 후방석의 박성빈 소령도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 마지막 비행을 또 같이 해줬으면 공군 전력 발전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아, 그러게 말이다. 걱정이 돼서 갈 수 있겠냐 이거. 아, 정말 이거 나보다 갈 때 낫지 애들이. 후배들 잘 컸으니까 뭐. 그가 떠나는 하늘엔 또 다른 도전들이 이어지겠죠. 낯선 방문객이 부대를 찾았습니다.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에서 나온 분인데요. 오늘 특별한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T-50을 바탕으로 해서 좀 모디페이션을 해갖고 TX라는 항공기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 만든 거를 오늘 지금 처음 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만든 이 항공기의 전신이 바로 T-50입니다. T-50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기동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5년부터 공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특히 특수 비행용 장비를 추가한 블랙 이글스는 현란한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T-50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데 1등 공신이 됐죠. 이후 최대 4.5톤의 무장과 레이더를 탑재한 경공격기 FA-50으로도 개량됐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T-50에서, T-50 초창기에서 그게 발생이 됐어요. 제 기억에 2005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초음속 비행 시험이 한창이던 2005년 5월 갑자기 T-50 시제기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트롤 임무 전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네, 엔진 프레임 아웃. 현재 스로틀 움직여도 엔진 반응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지까지 RTB 분열하니까 일단 해상으로 들고 시도할게요. 연료가 줄어든 상태에서 가속을 하자 엔진이 추력을 받지 못한 건데요. 바다를 800m 앞둔 상황. 최후의 수단으로 엔진을 껐다 켜봅니다. 아, 현재 RPM 20대 증가. 제시동 성공했습니다. 자, 상승하겠습니다. 가죠. 가죠. 이런 기적적인 순간들이 모여 T-50은 만들어졌습니다. T-50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명품
훈련기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개량을 해서 전투기로도 개발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에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T-50을 바탕으로 한 T-50A 항공기는 가상훈련 기능, 공중구비장치 등 미 공군이 요구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내년에 있을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서죠. And this airplane was built specificall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to bridge the gap from their current training to their fifth gen training so the pilots can easily transition to the F-35 and the F-22. 초도 비행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T-50A. 내년 사업에 선정되면 100조 원대의 산업 파급 효과뿐 아니라 우리 공군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DH분의 DT하고 DB분의 DT를 동시에 0으로 만들 박지원 대대장이 올해 새로 선발된 교육생들의 수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레벨 X를 먼저 설명해 주고 그러면 전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시험 비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 미니멈에서 VH까지 그 안에서 쫙. 특히 테스트 파일럿은 항공기의 개발 초기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웬만한 항공 이론은 꿰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가 얘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저희랑 거기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엔지니어가 원하는 거에 가깝게 알아듣고 또 조종사들 일반 예를 들어서 뭐 작전하는 운영 조종사들이 얘기하는 걸 알아듣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주는 거예요. 교육생들은 엄청난 교육량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1호 교육과 시험 훈련 그리고 해외 보수 훈련까지 모두 3년. 한 명의 테스트 파일럿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셈이죠. 이 모든 그 항공기 개발하는 그 과정 자체를 딱 10개월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이 타이트한 과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시간적 뭐랬나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만나셨어요? 네, 선생님 가라고 하죠. 이 힘든 과정을 거친 바로 전 기수 선배가 후배를 위로해 주러 왔다는데요. 지친 후배들을 위해 뭔가를 보여주시겠답니다. 이거 정신봉인데요. 선배들이 교육 열심히 받으라고 일단 이게 상징적으로 봉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때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역대 거쳐갔던 국내 교육과정에서 국내 교육과정에 거쳐간 사람들 이름을 써놓고 그런데 이름 바로 옆에 있는 발을 정자는 뭔가요? 수식이 틀렸다거나 뭔가 계산을 다르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좀 티가 나게 되죠. 그러면 발을 정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제 나중에 수료하면 저기 이제 이름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발을 정자가 몇 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발을 정자를 안 끊는 내에서 해야죠. 지난 몇 달간 김철한 소령이 시험 비행했던 무장투하 정확도 시험에 성적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SAT 임무고요. 그다음에 GX는 400만대. 평가는 실전에서 무기를 사용할 전투기 조종사들이 합니다. 자주 우직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방석에 앉던 김철한 소령이 오늘은 후방석에 앉았네요. 자신이 길을 잘 개척했는지 또 그 길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평가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스위치 원해 주시고요. 지상 작동 절차 적합 부적합? 네, 적합합니다. 항전 장비 취급 용이성 적합 부적합? 네, 적합합니다. 모든 평가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네요. 이로써 FA-50 전투기의 무장 능력은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을 매달린 치열했던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여 위험 속에서도 미지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던 거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안 좋긴 했는데요. 좀 후회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내서요. 이제 보고서 쓸 일만 남았죠. 보고서 결과 보고서 써서 이제 보고까지 완료되면 여태까지 비행 못했던 그 영역을 이제 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테스트 파일럿. 그들은 이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이렇게 결함도 많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들을 보완하면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쓰였을 때 그럴 때 네,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어떤 한 형태의 항공기 새로 만들어진 항공기에 대해서 초도 비행을 하는 의미는 시험비행 조종사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캐펙스 항공기 초도 비행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종사로 계속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물론 미지의 세계가 뭐 두렵고 어렵지만은 그런 엣지를 항상 갈망하는 저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 길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하늘을 나는 꿈. 누군가의 도전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을 겁니다. 꿈을 향해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 열정. 한계에 도전하려는 의지. 이것이 테스트 파일럿들이 위험을 헤치며 첫 발을 내딛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도 구름 저 너머에 있을 미지의 영역이 도전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